맛있게 먹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다른 데 가시더라도 예. 양념을 먼저 만드세요. 제가 이렇게 가슴 장화를 입었어요. 요거 입고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 오, 기대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송어들은 놀랍게도 일급수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어가 왜 송어인지 아시나요? 뭐가 이렇게 커? 방어 아니야? 방어? 와, 미쳤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송어 수천 마리가. 아, 여기도 애들 자세히 보면 빠져나가려고 애들이 하는데, 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새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송어 양식장에 왔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충북 제천이에요. 여기 지금 대성 송어 양식장인데 지금 상당히 기대가 돼요. 송어 양식장은 또 처음 와봐가지고 지금 사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멋진 영상,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양식장인 거예요? 네. 아. 여기 이제 송어 먹는 사료. 아, 이게 다 사료예요. 송어 사료. 네. 엄청 많네요. 와. 와, 여기 송어들이 사는 거예요. 큰 고기요. 뭐 엄청 크네요, 송어가. 여기 이제 예. 2,500마리. 2,500마리? 네, 2,000마리 정도 나와. 와, 엄청 많네요. 근데 2,000마리가 이게 물, 이게 금방 오염되지 않아요? 2,000마리 이렇게 많으면? 괜찮아요? 맨날 청소해야 돼요. 아, 청소를 맨날 하세요? 하루에 두세 번씩. 와.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구나. 내가 또 더러운 물에 있으면은 네. 하루도 안 받고 애들이 물러지거든요. 냄새 나고. 와, 사장님 따라 또 치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어 치어는 또 본 적이 없는데. 와! 이게 치어예요? 네네. 이렇게 크, 엄청 큰데요? 이게 지금 한 처음에 들어올 때 한 30에서 60g 짜리를 받아요. 조그만 거 받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는 건데. 애들이 이렇게 물살을 타네요, 물살을. 네. 물살 따라서 송어 조금 한 6마리. 네. 물살을 따라 헤어졌어요. 아. 사장님, 그런데 궁금한 게 저기 이렇게 물을 왜 돌아가는 거예요, 저거는? 이게 상수 만들어주는 건데. 아. 물살을 계속 만들어줘가지고. 네. 물살 따라 헤엄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저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살이 이렇게 행성이 되는 거예요? 네. 상수도 만들어주고. 아. 얘네가 상수가 없으면 죽어요. 그렇구나. 어, 그러면 이따가 얘네들이나 뭐 먹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애들? 뭐, 먹이 먹는 거? 네네네. 아, 그것도 한번 그럼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장인의 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걸로 이제 송어를 던지나 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치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열대어 치어가 아니라 엄청나게 커요. 그냥 열대어랑은 비교 안 되는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이런 환경으로 양식장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시멘트로 양식장을 이렇게 나눠 놓으셨고요. 저기까지 총 5개 농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먹는 것도 보고 애들 또 고기 모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고기 모시는 거예요? 아, 오늘 장사할 거? 예. 아. 여기 보면은 예.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작은 놈은 빠지고 큰 놈만 남을 거예요. 아. 예전에는 따로 막 판매를 다 했는데 예. 여기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를 특수 제작해 가지고 아, 철창을 만드신 거예요? 네. 이게 맞춰 가지고 이제 작은 놈은 빠지고 큰 놈은 남죠. 아. 사장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고기 모는 거를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장사할 거를 미리 이렇게 다 몰아서 꺼내놓으신다고 하는데요. 그물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어, 저기까지 둥글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진짜 무슨 바다에서 그물 쳐가지고 고기 건지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그물로 나름의 또 기술이 있나 봐요. 거기다가 또 감으셨어요, 그물을. 이렇게 감고 아이들을 몰기 시작하십니다. 오, 이제 모터를 틀고 애들을 몰기 시작합니다. 아, 그물 안에 지금 화면에는 잘 안 잡히지만 애들이 빠글빠글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장사할 물고기들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많아요, 우리가. 빠지면 안 되니까 조심히 한번 볼게요. 와, 이쪽에 보면은 진짜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 느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사장님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노래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을 놀고 계십니다. 오, 저기 갑자기 저게 또 터집니다. 뭔가 지금 이게 손발을 맞춰가지고 하시나 봐요. 저걸 펴야 애들이 물살을 타는 건지. 애들이 점점 모이죠? 사장님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는 촬영 중이기 때문에 제가 또 도와드릴 수가 또 없네요. 아, 저기서요? 아, 여기 이제 창틀로 작은 애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오, 빠져나간다. 여기로 작은 애들은 빠져나가요. 큰 애들은 못 빠져나가고. 아, 여기로 애들 다들 보면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하는데, 오, 점프도 하려고 하고. 오. 굉장한 아이디어네요, 이것도. 일도 빨리 끝나고. 네. 소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아, 사장님이 생각해내신 거예요, 이거는? 네네. 자, 이제 사장님께서 이 송어들 밥 주는 거를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사료를 또 뜯어서. 이게 이제 송어 사료인 거예요? 네. 아. 송어 최고급 사료예요. 아, 최고급 사료예요? 네. 오, 하긴 이런 봉지부터가 약간 싸구려 느낌이 아니에요. 뭐, 아가지에 써가지고. 아, 오, 되게 많이 주시네요? 네. 자, 뿌려주십니다. 야, 뿌리는 족족 그냥 애들이 엄청나게 튀어올라요. 장난 아닙니다. 이야, 수천 마리가 장관입니다, 장관. 송어 수천 마리가 이렇게 튀어올라요. 와, 미쳤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송어 수천 마리가. 아, 뭔가 대자연. 그야말로 대자연을 보는 듯한 느낌. 계속해서 강을 거슬러가지고 막 점프하는 듯한. 자세히 보시면 점프 뛰는 애들도 있어요. 아, 엄청 잘 먹네. 속이 잡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제 뜰 채로. 그리고 애들이 빨라가지고. 오, 오, 젖을 수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오. 와, 꺼내보니까 더 크네요. 아, 얘는 아니에요? 네, 얘는 작은 놈. 아, 작은 애. 큰 애를 고르셔야 됩니다. 큰 놈이 맛있어요. 아, 큰 놈이 맛있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큰 놈이 맛있대요. 또 한번 선별하시고. 아, 얘네도 작은 애. 허리 아프실 것 같은데, 사장님. 또 건지십니다. 와, 뭐가 이렇게 커? 방어 아니야, 방어? 자, 이렇게 던져가지고. 와, 엄청 크다, 실제로 보니까. 와, 진짜 크다. 제가 손이 진짜 작은 편인데 이렇게 보면은 한 두 뼘 반 정도 되겠다. 자, 제가 고프로로 좀 바꿨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슴 장화를 입었어요. 요거 입고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 오, 기대됩니다. 오, 들어왔습니다. 물속에 분진이 많음에도 송어의 큼직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살을 뚫고 헤엄치는 송어들의 생생함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건강한 송어들은 놀랍게도 일급수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어가 왜 송어인지 아시나요? 송어의 살이 소나무와 비슷하다고 해서 송어라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함경도 몇몇 지방에 토산물로 실려있고, 신증동국 여지승람에는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방의 토산물로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잠시 뒤 송어 먹방이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장인의 코스가 또 확 느껴지네요. 그때 또 해 뜨시니까. 색깔이 연어랑 비슷하네요, 송어가. 얘가 연어 99.9%랑 성질이 같아요. 와, 엄청 많이 나온다, 살이. 생각보다. 제가 부위별로 넣을 거예요. 아, 부위별로요? 얘가 등살, 네. 꼬리살, 네. 뱃살. 아,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네. 이 부위별로 나누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부위를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알고 드시면 좋으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드려요. 아, 이게 부위별로 맛이 달라요? 다르죠. 색깔은 똑같은데 맛은 또 식감이나 이런 것도 다른가 보네요. 뱃살은 지방이 많아서 조금, 예, 탱글탱글하고 고소하고, 예, 등살은, 예, 이제 지방이 적으니까 쫀득쫀득하고, 꼬리는 헤엄을 치잖아요. 예. 근육이 제일 많은 부위라, 예, 제일 꾸들꾸들하고. 아, 그럼 이제 네 분이서 드시려면 양이 더. 진짜 많다. 제 선배님도 먹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송어 한 상을 또 차려주셨는데요. 와, 윤기도 장난 아니고. 와, 엄청 맛있겠죠. 이거를 제가 지금 먹어보면서 한번 또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다른 데 가시더라도 예? 양념을 먼저 만드세요. 초장을 두세 바퀴 정도 넣으시고 콩가루 한 수저, 마늘은 반 수저 넣고 네. 참기름 한 수저, 고추냉이는 네. 손가락 반마디 정도 예? 해서 섞어요. 예. 근데 다들 야채를 먼저 넣고 양념을 마지막에 넣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밑에 양념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위에가 싱거우니까 드시면서 자꾸 초장도 더 넣고 그러시는데 예. 그럼 밑으로 갈수록 맵고 짜져요. 아. 양념을 먼저 도로 찍어서 예. 예. 이 양념이 내 입맛에 맞게 잘 튀겨졌나? 예. 회 한 점을 찍어서 맛을 보시면 살짝 찍어서 맛 한번 보시고 기호에 맞게 콩가루도 예. 한 콩가루 더 넣고 마늘 좋아하시면 마늘 넣어요. 이 지금 양념 들어가는 재료를 제가 아. 먹어본 재료인데 새로운 맛이 나는데요? 초장도 제가 직접 만들어요. 이게 제가 부위별로 놨거든요. 꼬리, 뱃살, 뱃살이에요. 네. 네. 부위마다 육질이 틀려요. 네. 한 부위씩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질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네. 비교 끝나면 회 조금만 넣고 네. 야채도 조금만 넣고 네. 자주 비벼 드셔야 돼요. 아. 소복하게 잔뜩 비면 네. 회는 물러져요. 아,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양념장이 너무 맛있는데요? 회도 그렇고 아, 진짜 맛있다. 요 끝에 있는 건 무슨 거예요? 등살. 등살이요? 등살도 한번 먹는데 아, 너무 맛있다. 비교 끝나면 네. 한 10점 정도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비면 돼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제 단연코 제가 먹어본 송어회 중에 이제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아, 또 달라요. 아, 3월에 한번 저희 와이프랑 그때는 한번